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0페이지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깊은 감격에 젖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피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조회정을 세우셨습니다. 입술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조회정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방송을 타고 나갈 때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각 매체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일터에 있는 성도들, 또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또 해외 군대 객지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머트러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얻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임신 중에 있는 자녀를 축사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심령과 가든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청중하고 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우리 심장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앉은 자리가 하나님 주님 만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귀신들은 울고 떠나게 하시고 전군사가 저를 수종들게 하셔서 형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애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우리 같이 예배할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고요. 칭찬 한 가지 하세요. 아, 참 수준 높게 생기셨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올 때 모습 갈 때 모습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올 때 표정과 갈 때 표정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올 때 발걸음 갈 때 발걸음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긍심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자기 나라가 그렇게 좋고요, 은혜 받으면 자기 교회가 그렇게 좋고, 또 자기 가정도 그렇게 좋고, 자기 신랑도 자기 부인도 그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 안 받으면 다 싫어, 꼴보기 싫고 다 떠나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긍심을 갖는, 오늘 은혜 받고 자긍심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잖아요. 가이드들이 이렇게 여기저기를 끌고 다니는데, 동물원에 갔는데 또 호랑이를 보여줬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일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렇게 작습니까? 우리 일본 호랑이 집채 많습니다 이러면서. 예, 그래서 좀 큰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코끼리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또 왜 이렇게 작습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캥거루 있는 데로 가가지고 이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메뚜기다. 메뚜기다. 한국 메뚜기다. 여러분,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무시 안 당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자긍심이 생겨서 우리가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기죽지 않고요. 아멘.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으면 부러울 게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It's not enviable if we receive grace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은혜 받으면 삽니다.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은혜 받으면 너무 좋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아프리카 갔을 때 신학대학의 성령 세미나를 인도할 계획이었는데 선교사님이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박 목사는 성령 사역을 하는 목사인데 특별히 이렇게 이제 그 강력한 임재가 임하죠. 근데 그 아프리카의 그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이라고 이 처치가 그 아주 큰 아프리카의 최고의 큰 교단인데 그 교단의 신학교예요. 그런데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교리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는 뭐 인정 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는데 공식적으로 신학교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 세미나를 인도하는 강사로 서니까 성교사님이 고민이 되셨나 봐. 목사님 어떡하지요? 예, 이런 그 교리가 있어서 잘못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요. 마세요. 제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은혜롭게 하겠습니다. 예,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제가 교리를 전하면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동의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동의를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누구나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강력하게 전했어요. 많은 신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야, 정말 제가 이런 이제 이 신학생들은 이제 자기와 다른 종족들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불덩어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예, 정말 제가 이 성령 사역을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일본에 가는데 제가 역시 성령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일본의 목회자들, 일본의 성도들에게 제가 성령 세미나를 인도하고 성령의 임파테이션,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케 하는. 근데 참 은혜 받으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도 은혜 받으면 얼굴이 팍 빛이 납니다.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교수실에서 이렇게 학장실 인사하고 나오는데 교수님이 꼭 목사님 안수를 한번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참석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그러라. 그 교수 부부가 아주 인텔리하게 생겼더라고. 흑인인데 아프리카는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 영국이나 유럽에서 온 교수들도 있고요. 백인 선교사들도 있지만 백인 교수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그 나라의 현지 교수들인데 아주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힘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나 그 정말 그 좋아하는지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마치 눈에서 수도꼭지가 틀어진 것 같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진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 제가 축복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는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냥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기행 기사님께서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이 찬양을 했는데 아마 여기 지금 교회 안에 있으나 지금 주님 밖에 나간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 찬송이 굉장히 가슴에 막 은혜가 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은혜 받으면 부러울 게 없다. 은혜 받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부러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근데 은혜 받고 나면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아니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자긍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충만한 만족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옆 사람한테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세요. 한번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본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다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예. 그 은혜 받으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엠베세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저는 봄이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그 너무 좋죠. 전뿐 아니라 여러분도 봄이 얼마나 기다려졌겠어요, 그죠? 근데 봄이 와서 어제 저 남쪽 지방에는 27도까지 올라왔다고 그러면 그러대. 그래서 오늘 내가 밖에만 보고 햇빛이 쨍하길래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올라다가 날씨 밖에가 좀 쌀쌀하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해서 잠바 입고 왔는데, 예, 근데 이 꽃들이 햇빛이 이렇게 뜨니까 이 봄인가 보다 폈다가 갑자기 또, 예, 또 추워지니까 오므렸다. 이제 봄은 오는 거예요. 이게 그 봄과 겨울이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꽃샘 추위는 마지막 겨울이 그 봄을 시샘하면서 추위를 한번 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봄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곧 다가오는데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그런 그 넘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꽁고기 드셔보셨어요? 꽁고기가 참 맛있습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 겨울에는 꽁 잡으러 다녔어요. 꽁 잡으러. 어떻게 꽁 잡으러 다니냐면 꽁이 좋아하는 그 산에 있는 조그마한 빨간 열매가 있는데 거기다가 사이나라고, 사이나 일본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꽁 잡는 약이 있어요. 그렇게 주사기로 딱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꽂아놓으면 그걸 먹고 꽁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놈이 주워가면 안 되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꽁이 쓰러져 있어요. 그 꽁 주워가지고 털 뽑아가지고 삶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꽁고기. 근데 요즘은 꽁을 그렇게 잡을 수가 없어. 그 불법입니다. 근데 양식은 할 수가 있어요. 꽁 양식이라고나 뭐라고나. 하여튼 꽁을 키울 수는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꽁 키우는 거를. 예? 꽁사유. 예,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꽁을 이렇게 고기가 질이 높게 하려면 꽁이 좀 자유롭게 날아가기도 하고 또 걸어다니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뭘 묶고 놔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면 또 발이 좀 불편하고. 그런데 사유 꽁사유 하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는데 그 선캡이라고 있잖아요. 선캡. 여기 꽁 눈에다가 이게 햇빛을 이렇게 하늘을 못 보도록 이렇게 선캡, 선블록 캡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려놓은 쪽 눈에다가 꽁 눈이 작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거 하나 걸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날아간대. 날개를 묶어놓지도 않고 발을 묶고 그냥 땅만 보고 산대요. 선블록 캡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뭔 말인지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얼마인지 하늘을 날 수 있는데 예, 하늘을 못 보니까 하늘을 못 날아가더라고. 그거 신기하대요. 제가 그걸 봤어요. 하늘을 못 보면 하늘을 못 날아가요. 예. 그 우리는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봐야 돼요. 근데 하늘을 어떻게 보냐면 은혜라는 안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하늘이 보여요. 내가 바닥에 살아도 하늘이 보인다 그 말이야. 아멘. 그래서 하늘을 사모하게 돼요. 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고백하면서 하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꿈쟁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느냐? 하늘을 향한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으면 확신이 생기는 거야. 대책 없는다 시리즈가 있는데 몽고 반점의 중국집 이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우기더라고. 그러니까 먹어봤대 짜장면 거기 가서. 몽고 반점이 얘들 궁뎅이에 있는 거지 무슨 중국집 이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LA하고 노스앤젤레스가 다르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LA도 가봤고 노스앤젤레스도 가봤대. 이거 어떻게 대책이 없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더 대책입니다. 의학세 아니야. 아 의학세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가을에 최고 유명했던 노래는 신기의 가을 사랑하고 아 의학세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의학사가 새 이름이라고 알아. 여러분 또 되게 알겠지? 의학사가 의학, 의학 그렇게 온다고? 의학사는 풀 이름입니다. 대책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니까. 에? 의학사는 뭔 이름이라고요? 새 이름이 아니고 풀 이름이에요. 억세가 새 이름이요? 풀 이름이요? 그렇죠. 그리고 의학사도 풀 이름이라니까요. 진짜 대책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는. 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놓으시고 그 아들을 찢어서 그 피를 흘려 그 피값을 지고 나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 안 한다고. 이건 진짜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 예, 플로어라는 플로. 이게 은혜가 막히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1절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받은 은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어떤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는가? 은혜는 가둬놓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 나로부터 자손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 강단에 섰어요. 이 목사가 그냥 설교하게 해서 선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내 성도에 꼭 전해줘라 부탁을 받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에게 제한 없이 할렐루야!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막히지 않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얘기 있는데요. 여러분 흘러가지 못한 은혜는 막히는 거, 썩이는 거, 썩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의 배경이 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이스라엘은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바다? 하나는 무슨 바다? 사해 바다. 또 하나는 무슨 바다? 잘 모르지. 예. 두 개의 바다가 있는데 사실 사해 바다라는 게 바다랄 것도 없어요. 바다라는 게 커야 바다지. 그게 예,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이 일관성이 없어서 저는 성경을 못 믿겠어요. 사해바다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또 어디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 예, 그래서 자기는 성경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바울처럼 지중해를 막 다니던 그런 사도바울 같은 사람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한 번도 팔레스타인을 떠나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갈릴리 호수를 보면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몽골에는 바다가 없어요. 예, 이번에 우리 2월달에 우리 몽골 가는데 예, 그 울란바토르에서 한 12시간을 쉬지 않고 차를 몰고 가면 홉스골이라는 곳이 나와요. 거기 홉스골에 그 바이칼 호수가 흘러요. 유일하게 몽골에 호수가 흐르는 곳인데 호수가 급디다. 내가 가보니까 호수가 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바다라고 부르는 거야. 예. 우리는 호수야.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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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일산 호수공원처럼. 예. 호수인데 한 번도 바다를 안 본 사람은 예. 그게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분들 우리가 한 년마다 우리 서울영광교회 몽골 성도들이 한 3, 40명 이렇게 추석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름에는 꼭 예, 바다를 내가 인천 바다 배 태워가지고 예, 그 막 새우깡 들고 있으면 갈매기들이 막 채가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예, 바다에 데리고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딱 갔다 와서 삼겹살 먹으면 너무 좋아하죠. 예, 근데 이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냥 붙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내려가면 사해로 들어가요. 근데 사해는 죽음 바다예요. 왜 죽음 바다냐? 그래서 죽을 사자 바다의 자 죽음의 바다예요. 거기는 생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흘러가는 건 있는데 나가질 않아요. 아시죠? 그래서 생물이 사질 않아요. 예.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근데 갈릴리는 그 헐몬에서 흐르는 그 이슬 같은 그 비가 거기서 고여가지고 쫙 갈릴리 바다로 오는데 거기서 또 사해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는 생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내게 고여있으면 안 돼요.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야. 아멘.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혜 받아서 금식을 한대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당신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자기가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그 행위를 하는,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행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늪과 같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늪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요, 썩어, 죽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영성은 흘러가야 돼요. 플로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흐르지 못하는 영성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접어놓고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이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다시 한번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은혜가,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가 흐르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쓴뿌리가 그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에?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냐.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고해요, 썩어요. 예, 근데 무엇 때문이냐? 쓴뿌리 때문인 거예요. 쓴뿌리. 이 쓴뿌리를 성령으로 불로 태워야 돼요. 아멘.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그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가 흘러가지 못해요. 그 쓴뿌리가 뭐냐면,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사탄의 어떤 경고를 받아서 받은 상처들. 예,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 은혜로 하여금 고요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쓴뿌리를 다 성령으로 제거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 흘러가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영어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영어 단어 중에 변화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뭐예요? 이 수준이, 이 김포 한강 신도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에? change라는 단어잖아요. change. 예. 예. 그러니까 변화. 근데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구사해봤어요. 파마해가지고 아주 그, 제가, 그러니까 오랜만에 온 분,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셨어요? 나한테 그러는데, 내 마음이요, 남의 헤어스타일과 간섭하지 마십시오. 예. 좀 젊어 보이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사람의 이미지가 바뀌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헤어스타일을 바꿨지만 이거 체인지 시킨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변화지 화학적인 변화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 그게 고체가 액체로 변하잖아요. 그걸 끓여버리면 기체로 변하고. 근데 사실은 그건 H2O 물이에요, 그냥. 물인데 똑같이 얼려도 물이고 기체로 올라가도 물이고 그냥 이렇게 흐름이 있는 그런 물도 똑같은 물이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그것을 체인지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걸 피지컬 체인지라고 그래요. 물리적인 변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예? 그 변화를 받으라는 그 단어는 물리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케미컬 체인지라고 해서 화학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죠.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예? 혼인 잔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그 자리 잔치가 열렸는데 물이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잔치에 주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주방을 책임진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에 그 주방을 책임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동네 잔치가 열리면 그때 그 광에서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의 끝발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이게 이제 코치죽 울리고 엄마 나왔어 그러면 이 새끼 이리 와 이리 와 이쁜 새끼 내 새끼 그래갖고 막 주머니에다 막 싸주고 막 응? 이뻐이 싸주잖아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일본 가가지고 제가 일본 말을 많이 배우고 있어서 이빠이가 나왔네요. 주머니라. 예, 그 광을 책임진 사람 끝발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가 아, 그 광을 책임졌던 분이라 이 말이야.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해야. 그러고 이제 종두를 시키니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그랬는데 물이 변하니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예, 물은 H2O. 예. 근데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포도주의 그 성분과 물의 성분은 전혀 다른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은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성품의 변화, 성화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닮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요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왜? 사업을 하는데 돈 안 되는 놈들 가가지고 막 성깔 있는 얘기도 하고 막 욕도 막 육두문자 써야 되고 그런데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용서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나중에 은혜 받을게. 내가 성품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없어도 못 줍니다.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지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 참 좋습니다. 예,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회개의 영이 터집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이 그렇게 기억날 수 있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그 예수의 피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예요. 예? 그냥 값없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은혜가 무슨 공짜야. 은혜는 공짜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가를 치르고 그걸 가져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 예. 근데 은혜를 받으면 회개의 영이 터져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잘못한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 혹시 포항에 가면 돌횟집이라고 가봤어요? 포항에서 해먹으신 분 중에 돌횟집이라고 혹시 봤는지 모르겠네. 거기는 김상태 집사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횟집인데 이건 회의 토픽까지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마 들은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김상태라고 하는 집사가 이런 그 어망, 그거를 정치망이라고 그러는데 어망을 쳐요. 근데 사업 경기장만한 어망이 이렇게 딱 쳐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그 이제 고기가 들어오면 절대로 못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한 1미터 정도 구멍이 있고 들어가면 사업 경기장이에요, 거기가. 예, 그 정도로 어망에 쳐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예요. 근데 직원들은 그렇게 큰 어망을 쳤으니까 직원들이 있어야 그걸 다 고기를 끄집어내고 하고 하니까 직원들 한 10명을 고용을 했는데 보통 직업 그 직원들에게 한 사람당 한 200만 원 정도씩 월급을 준대요. 예. 그러니까 한 10명이니까 한 달에 한 2천만 원. 그러니까 고기가 많이 잡혀도 안 잡혀도 월급은 나가야잖아요. 고정적으로 또 운영비가 나가야 되고 막. 그런데 이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빚이 졌는데 5억이란 빚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 5억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이제는 뭐 고기가 점점 잡히질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우리 김포 여기 대명항구 무슨 항구죠 여기 초지대고 가기 전에 대명항구에 이제 그 배 선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일본 갔다 와서 그 출항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배 출항 예배를. 근데 내가 이제 세게 축복기도를 좀 해야 돼요. 예? 예. 그 시골에 가면 그 목사님들이 소에다 단수 많이 합니다. 소 새끼 잘라라고. 소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집사님 얘기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저는 뭐 차에다도 안수해 사고 나지 말고 차 사고 새빠빠 이렇게 새 차를 사오면 제가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근데 배도 안수 좀 해줘야 돼 있다가. 예. 근데 이게 참 그 놀라운 제가 간증을 하나 하는 거지. 기기울여 좀 들어주세요. 근데 이
김상태라는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게 죽는 길밖에 없겠다 이거. 뭐 여기저기서 이제 채무의 압박도 들어오고. 네? 자기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예, 이게 좀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인생을 정리할까 이제 집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 회개가 나오더래요. 회개가 터지더래. 예,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예,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잘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딱 가장 한 게 자기는 목사님한테 자기가 집사인데 그리고 자기 목사님이 자기를 인정해서 재정 집사로 세워줬는데 자기가 목사님 라면 한 그릇 사준 적이 없더래요. 짜장면 응? 한 그릇 사준 적이 없고 하여튼 자기는 조금 목사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서 목사님이 어디서 싸하면 좀, 좀 그게 좋지 않게 보고 또 그런 예, 그게 너무 미안하더래. 예, 예, 죽음을 앞에 놓고 그런 생각이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찾아가기 전에 차를 몰고 울산에 갔대요. 울산 포항에서 울산에 가가지고 현대장동차에서 가장 좋은 차 두 대를 뽑았대요. 어차피 5억 빚이나 6억 빚이나 뭐 다 못 갚을 거 똑같으니까 응? 또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그냥 애상 그거 뭐 있지 않아 그냥 할부로 다 끊어주잖아요. 아주 현대에서 가장 좋은 차 두 대를 다 뽑아가지고 가지고 올라왔대요. 주문해가지고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 목사님한테 참 잘못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용서해달라고. 예, 그리고 축복기도 좀 해주시라고. 예, 그리고 예, 차키를 하나 드리고 또 한 대는 자기가 뽑은 거 자기가 타고. 예? 어차피 5억 빚이나 6억 빚이나 그게 그것인 거예요. 어차피 못 갚을 거. 그래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그 차를 몰고. 자기 이제 어망 있는 곳 갔대요. 예. 가서 아무도 없더래요. 자기가 진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진짜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또 예,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예. 진짜 나 다른 거 원하지 않겠습니다. 저요. 그냥 빚만 좀 갚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그 그물에다 손대고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갔대요. 집으로 들어갔는데 잠이 옵니까? 한 서너 시간 이렇게 뒤척이다가 새벽에 다시 그 어망에 다시 나왔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어망 안에 시커멓게 막 왔다 갔다 하길래 나중에 직원들 불러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방어라고요. 그 1미터 정도 크는 건데 참치 종류의 그 고기인데요. 그 방어가 그냥 그게 잡히면 무조건 한 마리당 10만원 넘는 거래요. 그냥 무조건. 예. 그 방어가 5,000마리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1미터 구멍밖에 없어요. 그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기가 딱 3시간 내지 4시간밖에 집에 안 있고 왔는데 그게 들어가려면 5,000마리가 1년으로 서도 시간적으로 계산이 안 된다. 예? 방어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10만원짜리 방어가 5,000마리가 들어갔다는데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제가 물을 마시는 이유는 진짜 속이 타서 그런 거예요. 나는 좀 답답해서 그런 거고 5,500마리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다음날 이게 그 수산진흥청에서 그 소문을 듣고 왔더래요. 수산진흥청에서 이게 뭔 일이냐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거기에 그 김상태 집사 어망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어망들이 여기저기 다 쳐져 있는데 다른 어망에는 단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김상태 집사 어망에만 5,500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큰 방어들이 어허 이거 안 놀래네 이 양반들 진짜. 근데 방어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야 나 김상태 집사 나 새치려 되면 아저씨가 나 김사대 집사나 빚 갚아주러 가야 돼. 그러면서 이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팔아가지고 11조 드리고 빚 갚으더니 빚 갚고 내가 땡이라 폰 안 남더래. 아이고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빚도 갚고 증여 좀 넉넉히 이랬으면 5천 마리가 아니라 5만 마리가 왔을 텐데 증여 빚만 갚아달라 했더니 딱 빚만 갚게 나오더래. 이건 해외 토픽에 나왔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식이 늦었던 얘기고 이미 지금 이건 전 세계로 나갔던 이 유명한 김상수 집사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방어 하나를 전도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너무나 막 차도 사줬다가 이따가 무슨 그 다음 날 또 대박이 났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이게 이제 동료 목사들한테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게 그냥 김상수 집사 보러 온다고 전국에서 막 대형 관광버스 10대씩 왔대요. 근데 그 양반이 횟집을 돌 횟집이라는 횟집을 운영을 했대요. 예? 돌 횟집을. 그래가지고 그 양반 얼굴 보러 막 세상에 어떻게 방어가 그렇게 오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숫자가 없는 돈을 벌었답니다. 숫자 계산이 안 되는 돈을 벌었대요. 또 별로 감동이 안 돼. 하, 진짜. 낚시한 사람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손맛이거든요. 아주 얼척을 막 낚아서 막 고기들이 안 잡히려고 뿌다 더잖아요. 막 이때 진짜 쾌감을 느끼죠. 예? 예, 이 손맛 때문에 낚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척을 낚아서 제일 좋은데 진짜 기분 좋을 때는 옆에 놈이 올척 낚았다가 놓칠 때가 제일 기분 좋다네. 여러분들 꼭 그런 것 같아. 5천 원만에 잡았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기적. 그래서 그 횟집 이름을 베드로 횟집이라고 소문이 났대. 돌 횟집을 베드로 횟집이라고. 여러분, 밤새 피리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어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 은혜 받은 친구가 뭐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한참 말씀을 전했거든요. 베드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그래서 베드로야, 너 고기 좀 잡았냐? 없습니다. 밤새도록 금을 지냈는데 비리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힙니다. 그래,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배 오른편에 던져. 베드로가 생각할 때 배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거기가 거기지 진짜. 예? 무슨 목수 출신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팔뚝이 바닷가에서 굵었는데 자기 팔뚝이 어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자존심을 부렸으면 되겠어요? 근데 그대로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깊은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세상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 이번에 이제 이 대명항에 우리 배 이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나한테 해 많이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해를 그냥 먹을 수 있나요? 축복기도를 세게 해야지. 베드로의 기적이 나타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김포영광교회 김포영광교회는 최종적으로 상암경기장을 빌려서 예배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암경기장만은 어망. 상암경기장 김상태 간증 들으면서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이 일렬로 줄 서가지고 새치기도 못하게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박영민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에 막 오게 되는구나 이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 우리 교회가 1년 조금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여듭니까? 예? 그냥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그 은혜가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도록. 다시 은혜가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도록 하라. 예, 디사이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훈련받은, 그러니까 은혜 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보내심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를 열방으로 보내시잖아요. 예. 저는 은혜 받고 하나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제 저를 하나님이 이곳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잖아요. 예.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갖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젠간 채워줄 것이니까. 아멘이시지요. 문제는 순수한 믿음, 오염되지 않는 믿음, 산같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 위대한 믿음, 큰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믿음. 아멘 하면 좋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일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1절에 보면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누가 예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 power and authority, 예,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고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권세인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어메이징한 것인지를 많은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께 반드시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권세는 뭐냐면 암행어사 박문수가, 암행어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마패. 마패는 뭘 보다 마패라고 그래?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말이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 패가 마패제. 예. 그럼 왜 그림은 말이 그려져 있어요? 왜 마패에 말이 그려져 있냐고. 말은 임금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은 병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은 병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은 왕의 병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왕의 군사를 얼마든지 동원시킬 수 있는 병력 동원권을 가진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암행의사는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 거야. 자기는 거지 행색을 해도 변사 또는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기름진 숙잔 앞에서 마시고 막 별, 그 열한을 떨어도 그 그냥 덕성 밑 위에서 그냥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도 거지같이 막 통닭도 그냥 땅에다 던져서 야, 이거 먹어라. 그러면 주워 가지고 먼지 털어서 먹어. 아따, 맛있다. 역시 소동닭이 좋아. 또, 예, 절대로 시험 안 들어. 예, 부를 게 없어. 왜? 병력 동원권. 왕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암행어사 줄도이요! 한 번만 하면 막 보졸들이 와가지고 그냥 작사를 내놓을 거야.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돕고요. 아멘입니까? 저는 은혜 받고 나서 병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병 고침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 이게 아파 보세요. 봄날이요 더 짜증 나버려. 예. 봄에 여러분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러면 저기 그 유리창 너머로 그 가로수길을 걸어가는 연인들 보세요. 열 받아 버리지.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도 부러운 거예요. 예. 이 봄날이면 더 그냥 화딱 지나고 그래요. 여러분 그 봄날에 내가 피를 토하면서 기침을 하고. 예?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처럼 은혜 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안수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말이에요. 안수만 하면 병이 치유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말하는 귀신을 쫓는 그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을 그렇게 능력을 줘서 보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은혜 받고 나면 이제는 나 혼자만 그 은혜로 살 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일본 간다니까 조금 마음이 좀 깨름직한 분들이 계세요. 그죠? 솔직히 그죠? 한쪽으로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가서 일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축복하고 왔을 때 일본이 복받게 해달라고 마음이 막 오고 기도도 나가면서, 한쪽으로는 그놈의 시키들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니까 얘기 좀 해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요나예요. 요나가 그 니느웨는 그 이스라엘의 온수 나라였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어요. 얼른 망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 보려고 밀항을 시도했어요. 요나가 아시지? 에? 밀항을 시도해. 하나님이 그냥 에?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막 배가 막 다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선장이 이렇게 왜 이런다냐? 이거 날씨 보도는 이게 아무리 그때는 뉴스가 없어도 다 이게 선장들이 다 구름 보고 바람을 보고 다 측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렇지 않는 이런 날씨 왜 이렇게 바람이 붙느냐? 물건을 다 집어던져라! 그래가지고 배 속에 배 위에 있는 물건을 다 집어던졌어. 예, 그물이고 뭐고 왜?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여러분요, 야 진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사명 간 사람 도망간 사람을 직원을 뽑으면요 그 회사 망한다네. 그래가지고 예, 혹시 요나가 아닌가 잘 살펴본다대. 예, 그 손장은 요나 태워가지고 망해버렸습니다. 빚값 다 죽었답니다. 안 죽기는 했는데 그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니느웨를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예? 가가지고 니느웨가 망한다.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니느웨가 망한다. 그냥 하루길, 거기는 하루길로 갈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방농쿨 밑에 갖고 망하는가 보자,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태양이 쨍쨍 비치는 그 대낮에 그 그늘막으로 있던 방농쿨을 다 벌레가 먹게 해서 없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태양이 막 이마에 막 비치고 막 이러니까 막 짜증이 난 거예요. 하나님 왜? 에? 그러니까 놈아, 네가 지금 방농쿨 하나 주고서 네 머리가 지금 그 햇빛 때문에 거슬린다고 네가 지금 불평하느냐? 나는 이 니느웨에 주거하는 사람만 12만 명이고, 에?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지금 일본은 2억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예, 예수 믿는 사람이 0.5%. 예. 지금 2억의 인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 일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 조선 땅은요, 진짜 미전도 종족이었다는 거 아시죠? 내 생명이 천 개가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이 조선 땅에 뿌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죽었던 누비 켄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 그런 미혼으로 한국에 와서 사역하다가 전염병이 걸려 죽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전염병이 창궐했던 나라죠. 예, 우리가 아프리카 말라리아 먹고 가듯이 그 나라는 우리나라 왔을 때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예? 강호선 목사님 이거 보세요. 예, 엄청난 그런 것들이 막 예?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예, 자매가 자기 엄마에게 편지했던 편지글, 아마 이건 여러분이 양화진에 가면 이 여인의 그 내가 저에게 천 개의 삶이 있다면 전 모두 한국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라고 했던 그 글귀가 있는 비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편지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에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애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됐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하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 노비컨드릭은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순교했습니다. 이 조선 땅에는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 이 실시간 이런 젊음들이 심장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묻은 곳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 나라가 됐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은 인민들을 축복해서 전쟁의 그 잿더미에서 이렇게 경제의 부흥을 일어나서 전 세계 7위라는 경제 대국이 됐고, 예. 어디 가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일본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내게 생명의 청계가 있다면 그 생명의 청계 전체를 조선 땅에 묻고 싶다고 하는 그런 그 소원이 있었던 그 미모의 젊은 싱글녀 선교사, 그런 그 선교사들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씨가 된 거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찌든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가 쏟아지는 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은혜가 쏟아지는 때 은혜를 받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육신이 있는 날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이 끝나면 구원은 없습니다.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육신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구원이에요. 이번에 임종을 앞두고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는데요. 고려병원에서. 예, 우리 교회에 한 번인가 왔던 분, 그리고 한 6개월인가 전혀 안 나왔던 분인데 어떻게 소식을 제가 듣고 우리 전사님들 같이 갔어요. 네, 마지막 이제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분은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갔죠. 예, 그리고 정말 이 영혼이 목사님을 찾았다는 것은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육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게 뭐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육신이 있다는 거야. 육신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무슨 연옥이 있어가지고 후손들이 헌금하고 기도하면 낙원에 온다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있을 때 구원을,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육신이 있을 때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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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나로 머물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가족에는 이미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아멘이시지요?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도록 여러분은 열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그리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나라 일본은 이스라엘의 니느웨 같은 온수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정신대에 20대 40대까지 그 꽃다운 여자 청춘들을 데리고 가다가 잔인하게 짓밟고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피가 끓어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피 끓는 사랑을, 그 피 끓는 분노를 잠재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누가 그러더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신방 예배 가는데, 예, 아, 우리 남묘의 권사님 오셨나요? 남묘의 권사님 손 들어봐요. 그랬어요. 예, 권사님 오셨구나. 우리 권사님이 일제시대 때, 예? 저렇게 이쁘세요. 저렇게 이쁘신데, 일제시대 때 아가씨였어요. 예, 서울에서 꽃다운 청춘을 보내고 있는데, 일제가 침범해 와가지고. 근데 갑자기 정신대로 막 아가씨들을 끌고 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겁나가지고 저쪽 포천 농사진 농사꾼한테 팔아버린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진만 보고 갔는지 어떻게 그냥 갑자기 그냥 그 도시 꽃다운 처녀가 시골로 시집을 가가지고 날마다 울었대. 옷구름을 날마다. 예. 근데 너무 억울한 것은 3개월 만에 해방이 돼버렸대. 아이고 이 겨울할 수가. 3개월 만에 해방이 돼버렸대. 예, 결혼하면 안 끌고 갔대. 결혼하면 예, 아가씨는 하여튼 싱글이면 40대까지 끌고 갔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일찍 가세요 시집을.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게 억울하대. 뭐 억울할 게 뭐 있어. 저렇게 이쁜 딸도 나가지고 예? 다들 축복받아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감사해야지. 그죠 권사님? 그때는 억울했겠지. 그 도시에서 우리 서울에서 태어난 아가씨가 저 포천인가 어디 시골에 가가지고 세상에 하루 종일 일하고 하종일 일하고 또 시집 식구들 또 밥하고 그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예? 예. 근데 또 이렇게 또 이제 하나님이 포천에서 박 목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요 아무튼 그 정말 피가 끓는 분노라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열방으로 흘려보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은혜 받으면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부럽겠어요? 응?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목사님은 지금 그래도 응?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부러울 게 아니요. 저는요 교인 세 명 세상에 뭐 월세 상가에 전기차만 깔고 3년 이 추운 겨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저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은 왜?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교인 3명 데리고 우리 부부하고 애들까지 합해서 썩음 털털한 봉고차에 김밥 싸가지고 진짜 날마다 진짜 전교인 행사했다 우리. 그러다가 목사가 잘생겼다고 한 부인이 못 나오게 했어요. 신랑이 못 나가게 해가지고 그 때문에 나는 얼굴을 다 뜯어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잘생기게 만드셔가지고 성도가 30%가 떨어져 나가느냐 이거야.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 진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러울 거 없다 이거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오히려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한다고. 에? 은혜 받으면 황제가 부럽지 않아. 황제가 나를 부러워하는 거지. 누가 부럽겠어요?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이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요즘 그런 얘기하고 다녀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안 지는 거죠. 아멘. 은혜 받으면 유혹도 이기고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김상태 집사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일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어 5천 마리가 일렬로 들어왔듯이 내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님의 참으로 그런 것들을 몰고 오게 도와주시고 내가 참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